하, 날씨 좋은 날, 벚꽃 피는 날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소풍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벚꽃이 피는 걸 보니까 마음이 설레는데요. 아빠, 아빠, 엄마. 무슨 일이야? 저기 사마귀가 있어요. 에이, 이 사마귀가 뭐가 무섭냐? 아니, 난 귀엽게 생겼던데. 그리고 사마귀도 너보고 놀랬을걸. 못생긴 진격의 거인처럼 보였을 거 아니야. 사마귀가 귀엽다고? 엄마는 징그럽던데.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사마귀가 진짜 무서운 이유를. 뭔데? 사마귀는 곤충계의 암살자로 불리우지. 허! 저건 사마귀? 엄청 거대났잖아! 마귀마귀 반가워. 오빠, 나는 요마귀야. 내가 이렇게 작아지니까 엄청 무섭게 생겼네. 사마귀는 한번 노린 먹잇감을 놓치지 않지.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룰루랄라 개미는 뚠. 사람 생겨서 이성이라면 무엇이든 잡아먹을 수 있고, 나보다 커다란 곤충들은 물론 쥐, 물고기, 심지어 날아다닐 수 있는 벌새까지 잡아먹을 수 있지. 개미 하나 먹자니 배가 아직 고픈데. 개미 하나 먹어버릴까? 잘못됐어. 그래 그래, 까불지 말라고. 또 배가 고픈데. 그럼 이제 진짜 내가 왜 무서운지 그 이유를 보여주지. 나를 따라와. 어머, 저기 잘생긴 사마귀 오빠가 있잖아. 한번 수컷 사마귀들을 유혹하는 페로몬을 뿌려볼까? 이건 날 유혹하는 페로몬? 저기 엄청 예뻐 보이는 암컷 사마귀가 있구만. 너무 이쁘신 거군요. 어머, 잘생긴 오빠, 예전부터 당신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저희 결혼하실래요?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참 너무 좋죠, 달링. 뭐야, 무서운 거 보여준다면서 겨우 사랑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건가? 사마귀도 별거 없구만. 행복하게 살자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산다는 말이었지. 잘 먹겠습니다. 같은 동족인 사마귀를 먹고 있어. 잘생긴 사마귀 오빠, 이제 내 몸속에 들어왔으니 영원히 함께야. 사마귀가 사마귀를 잡아먹고 있어. 잔인하고 무서워. 봤지? 사마귀가 무서운 이유. 암컷 사마귀는 수컷 사마귀랑 사랑을 나눌 때 머리부터 뜯어먹지. 왜냐하면 나를 낳으려면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아먹는 거야. 어때? 무섭지? 진짜 무섭다. 근데 수컷 사마귀를 잡아먹어도 아직 배고프네. 나라도 잡아먹어야겠다! 무서워. 같은 동족을 잡아먹다니. 어때? 사마귀 무섭지? 무섭다. 재밌는데? 하지만 아빠가 더 무서운 곤충 이야기 해줄까? 너네들 개미 귀신이라고 알아? 개미 귀신? 개미가 죽어서 귀신이 된 건가? 개미 귀신은 말이야,
요루루 저기 봐! 이상한 구덩이에 개미가 빨려 들어가고 있어! 개미, 개미. 오빠! 나 이거 본 적 있어! 이건 개미 지옥이야! 개미! 오, 우와! 진짜 신기하네! 아, 개미가 막 빨려 들어가는 거야! 오빠! 오, 빨려 들어갔다! 개미 귀신의 산은 개미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한다! 아들, 딸! 나는 구덩이를 파놓고 모래에 빠진 곤충들을 서서히 구덩이에 빠뜨려서 내 입속에 들어오면 난 잡아먹게 되는 거지! 케케! 안 돼, 점점! 개미 지옥에서 벗어나보렴! 안 돼, 점점 미끄럼 내려가고 있어! 요로로 도와달라고! 오빠, 나도 빠졌는데 뭘 도와줘! 아! 냠! 어때? 무섭지? 무서운데요? 구덩이에 빠지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개미 지옥이라니. 그러게. 하지만 난 개인적으로 진짜 무서운 곤충을 거미라고 생각해. 거미? 그런데 아들, 거미는 곤충이 아니란다. 에? 거미는 절지동물이야. 어? 거미가 곤충이 아니라 동물이었다고요? 어쨌든 거미는 진짜 무서운 건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캬캬캬, 내 똥꼬에서 끈적끈적한 거미줄을 뽑아서 집을 지어야겠구만. 자, 다 지었다. 이제 여기서 곤충이 걸리면 거미줄로 칙칙 감아서 다 잡아먹어버릴 거야. 거미줄에만 걸리면 나보다 몸집이 큰 녀석도 쉽게 잡을 수 있거든. 여기 걸렸구만. 있어 보이는데. 맛은 없어 보이는 녀석이지만 그래도 거미줄로 돌돌돌 말아서 보관한대. 나중에 맛있게 먹어주겠어. 발냄새 나게 생긴 아저씨지만 그래도 먹어보실게. 오, 오, 리아가 진짜 거미가 됐네? 알았어, 내가 올라가서 구해줄게. 아무리 엄마라도 여기 위에 올라오면 끈적해서 나갈 수 없을걸요? 오, 어, 짜! 오! 아니 이럴 수가! 무슨 코끼리가 뛰어들었나? 내 거미줄이 무게를 못 견디고 다 찢어져 버렸잖아. 안돼! 요즘 다이어트를 안 했더니. 어때요? 엄청 무섭죠? 거미줄에 걸리면 살아갈 수 없다고요. 거미 이야기도 무섭지만은 곤충 중에서 진짜 무서운 곤충은 바로 창수 말벌이라고. 창수 말벌. 벌써 듣기만 해도 무섭다. 저도 창수 말벌 들었어요. 나도. 그런데 창수 말벌은 천 적이 있나요? 곤충 중에서는 이길 자가 없지. 그래서 곤충 중에서는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 케케케, 난 장수 말벌. 내 독침은 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나한테 쏘이면 사람도 죽는다고. 어? 내가 더 싸움을 잘해. 이 구역장은 나야. 머리 조그만한 게. 거기 싸움 좀 한다는 사막의 장수 풍뎅이들이구만. 내 진짜 독침에 쏘이고 싶지 않으면 우리 구역엔 오지 말라고, 알겠어? 미안. 썩 꺼져. 케케케. 꿀벌,
벌집에 꿀 좀 많이 모아놨지. 내 앞으로 꿀 좀 대령해. 이런 나쁜 녀석이! 안돼! 멍청한 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 혼자 죽다니. 니네 꿀벌 딸과 담벼도 몇백 마리 정도는 나 혼자 상대 가능하니까 담배고 싶으면 담비든가. 아니 아니야, 꿀을 갖다 바칠게. 벌벌벌. 역시 나를 상대할 수 있는 적은 없다니까. 캐캐캐 벌벌벌벌. 근데 저건 뭐야? 아니 저건 꿈은 가죽이 두꺼워서 벌집이 안 먹는단 말이야. 오마이갓. 어? 왜 장수 말벌이 날 두려워하는 거지? 카카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콩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야? 곰한텐 별거 아니잖아. 카카오. 여러분들은 곤충 중에서 어떤 곤충이 제일 무서우신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거기서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